네,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그걸 했습니다. 일곱 머리와 열뿔 짐승의 비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여자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탔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본 일곱 머리와 열 뿔을 탄그 짐승의 비밀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내가 네게 이르리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한번 이걸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좀 한국적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일곱이에요.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다섯에서 뭐 일곱 하여튼 일곱인데 뿔이 이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열 개의 뿔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붉은 빛또 자색 옷을 입었고 붉은 빛 옷도 입고 뒤에 자색 옷을 입었네요. 그런데 금잔을 들고 있다고 했으면 여기 무시무시한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를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하나의 이 여자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큰 음녀다 그랬잖아요. 큰 음녀.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음녀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고 있는 큰 음녀는 뭘 의미한다 했습니까? 로마 가톨릭. 이 가톨릭. 전 세계의 음녀들, 타락한 개신교들과 그리고 또 가증한 것들, 우상 숭배하고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들의 어미라고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이제 붉은 빛과 자색 옷을 사치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 아름답게 아주 꾸몄어요. 그 금잔을 들고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꾸몄다겠죠. 근데 이거는 가톨릭이 오늘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교황이나 추기경들이나 사제들이 그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주 대단한 그런 자기들이 신성구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형적으로 꾸미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음녀가 지금 이 일곱 머리 열 뿔을 가진 짐승을 탔는데 이제 여기 오늘 내가 네게 일곱 머리 열 뿔을 탄 짐승의 비밀을 이루리라.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돼? 거기에 보니까 성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랬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게 왜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이냐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개신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가장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이 죽인 그런 예수의 피를 취한 그런 집단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많은 지금 오늘날 그런데 교회들이 뭐예요? 카톨릭이 큰 집, 개신교가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종교재판소란 걸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 제목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자기의 교황청에서 내린 교시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이 천주교는 여러분 어때요? 우상숭배하도록 하잖아요. 공공연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계명이 없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았니. 예수상, 그 다음에 마리아상, 아기 예수상, 이런 것들을 다 만들라고 절하고, 또 제사도 지내도록 하고,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서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지낸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님과 귀신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 천주교는 어때요? 제사 지내라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천주교로 막 어마어마하게 몰려가는 거야. 그럼 이런 거짓된 달콤한 교리 그래도 천국 갈수 있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어때? 멸망의 길로. 이 음녀는 거기에 보면은 여러 나라의 왕들과 또 음행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이게 뭐예요? 천주교는 교황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정치적인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막 이렇게 하고 어느 여러분 뭐 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교황만큼 그런 영향력을 입고 대통령이 나와서 막 왕이 나와서 이렇게 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없어요. 가장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이 교황이 예, 예전에는 제가 중세에 말씀드렸죠. 유럽에서는 교황이 너 왕 안 돼. 자기 나라에서 왕이 됐어도 교황청에서 허락이 안 되면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바티칸이라는 한 그런 도시 국가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계적인 영향력은 지금도 가장 강력합니다. 근데 이게 금전에 굉장히 여기에 가증한 것들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금전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천주교의 교리와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사람들이 좋다고 저 이 천주교에서 따라주는 그 이 잘못된 달콤한 포도주 같은 교리 이런 것들을 마시고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7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 음녀가 탄 일곱 머리 그리고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머리가 일곱 무시무시한 그 머리를 가지고 열 뿔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을 탔는데 이 여자가 사람이 아니고 음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종교적인 영적인 음행을 행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짝한 음녀라면은 여기 있는 짐승도 뭐예요? 진짜 짐승이 아니라 뭐예요? 이것도 상징으로 표현된 것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짐승은 뭔가? 자, 거기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 이게 먼저 나왔었는데 한번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보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이에요? 열이라겠죠. 그러니까 머리는 일곱이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뿔이 열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거하고 어때요? 똑같죠.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에요. 근데 바다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지금도 모르면 이제 안 되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얼마요? 일곱. 예. 네. 그 다음에 뿔이 몇 개요? 열 개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왔던 짐승과 똑같죠. 근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똑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용이었잖아요. 용. 용이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용이 똑같아. 그런데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용, 사탄. 다시 말하면은 사탄의 뭐냐면은 하수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정체 이것이 나와서 이제 뭐냐면 죽게 되었다 다시 막 살아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이 따랐잖아요. 근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말을 하게 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또 이 짐승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의 표를 받도록 했어요. 그 짐승의 표가 여러분 뭐였어요? 666이었죠. 누구든 이 짐승의 표를 안 받은 사람은 다 죽여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게.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위해 또 뭐를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이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또 다 죽이는 이런 일을 했는데 이제 여기 그러면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네,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럼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이제 이거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17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 조금 전에 짐승의 일곱 머리가 있었죠.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요? 일곱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여자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일곱 머리 짐승을 탄 여자는 뭐라고요? 아,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이 여자, 여자는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였어요? 큰 음녀. 그냥 음녀가 있고 큰 음녀가 있다 했죠. 예, 큰 음녀는 뭐다? 로마 가톨릭이다. 그러면 이 큰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것은 이 음녀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근데 이 음녀가 앉은 뭐라고 했어요? 일곱 산이라 했어요. 산, 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라는 그런 나라는 일곱 개의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제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로마 가톨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어디다?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그렇죠? 로마라는 나라 위에.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어때요? 이 가톨릭, 롬, 가톨릭이 어디? 바티칸이. 바티칸이란 이 도시 국가인데 이 가톨릭의 교황이 있는 이것이 어디에 가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지난번에 했는데 또 하니까. 자, 이거 이제 어려워서 제가 이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일곱 개의 언덕 위에 일곱 산,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다. 그러니까 이 일곱 머리는 일곱 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산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일곱 개의 제국을 말한다. 이게 일곱 개의 제국. 그래서 일곱 개의 그 큰 제국이 있는데 첫째, 니므롯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평지에 세웠던 뭐가 있어요? 구바벨론 제국이라는, 이거 바벨로니아라고도 하는데 구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제국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세계를.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신바벨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와요? 메데파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혹은 그리스라고는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등장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머리는, 잘 들어요 여러분, 일곱 머리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일곱 개의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이것이 제가 틀렸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큰 음녀가, 이 음녀가 여러분 어떻게 헬라 한번 보세요. 헬라 아니면 메데파사, 파사 제국 이런 데 위에서 자리를 잡고 그 위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음녀가 없었잖아요. 이 헬라라든가 파사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 위에 머리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다 분부를 두고 이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건 없어서 초대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배신한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가증한 것들의 의미 그리고 음녀들의 의미가 된 이것이 어떻게 돼요? 로마의 자리를 잡고 그 로마 위에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뭐 바벨 이 일곱 개의 산은 일곱 산은 뭐 바벨론 구바벨론 그 다음에 애굽 아수르 또 신바벨론 그리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견해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유튜브를 보거나 혹시 또 들었는데 아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한 거 잘못한 거네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 거기에 미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방주사를 미리 놓는 거예요.
백신을 넣는 거예요. 아, 이런데 미혹되지 말아라. 그런데 미혹된 사람 굉장히 많거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세계 통치자가 어디서 등장을.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음녀, 큰 음녀. 가증한 것들, 우상숭배한 것들, 모든 잡신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합을 시키고 개신교 타령한 개신교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세상과 사탄과 짜간 이 음녀를, 이거는 카톨릭이 주축이라고 했어요. WCC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음녀가 탄 일곱 머리 열뿔은 여기서 이 짐승, 이것은 짐승은 뭐를 의미하냐,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좀 전에 계시록 13장 1절에 그랬죠. 일곱 머리 열뿔은 뭐였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었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일곱 머리가 있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온다? 로마라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라는 나라에서. 로마. 그러면은 진짜로 로마라는 나라에서 나오냐? 다니엘서 여러분 2장에 전에 봤던 그 신상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좀 더 좋은 게 있으면 좀 돼. 이게 좀 내가 이거 마음에 조금 더. 여기 보면 이거 금으로 돼 있는 느부갓네살, 그때 바빌론적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이걸 해석을 못해서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며칠만 기한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으로 딱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은 이거,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 그 환상을, 신상을 봤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가서 해석을 합니다. 당신이 이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뭐예요? 당신입니다. 금으로 된 나라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이것은 바로 당신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이런 거예요. 세계를 최초로 지배할 바벨론 제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은으로 된 나라, 가슴과 두 팔로 이런 나왔는데, 메데 바사, 이제 페르시아라고도 이제 보통 하는 메데 바사 제국이 나와서 당신의 나라가 망하고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여러분한테 메데 다리오 왕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멸망을 시켜. 근데 이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널. 근데 이 나라는 뭐냐면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진 나라예요. 그 두 팔로 연합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당신보다 좀 왕권이 못한 나라가 생길 건데 그게 메데 바사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데 바사가 멸망하고 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나올 것인데 그리스 헬라라고도 하죠.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이 나와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노스로 낸 그런 나라, 동으로, 예, 노스는 동이죠. 이렇게 된 나라가 나와서 또 세계를 지배할 겁니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메데 망하고 메데는 또 헬라에 망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제국은 어때요? 쇠로 된 나라가 그 다음에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는데 로마 제국, 철이라고도 하고 쇠라고도 해. 이 두 다리, 이렇게 된 로마 제국이 나와서 세계를 지배하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로마가 나와서, 로마가 모든 이런 금이나 은이나 노보다 가장 강한 쇠가 뭐예요? 철이죠.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제국보다도 가장 강력한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가 등장했어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제국이 AD 395년에 동로마, 소노마로 갈라졌다 했죠. 그래서 한 동로마는 476년에 멸망하고 1532년에 소노마는 멸망을 했는데 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가 멸망했던 데서 마지막에 열발가락으로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열발가락으로 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발가락.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으로 세계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지배하는 나라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온다겠어요? 예?
로마. 자, 보세요. 여기 바벨론은 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바뀌어. 이 메데파사는 은이에요. 확실히 바뀌죠.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라고 하는 여기는 동이요, 노스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철로, 쇠로 돼 있는 쭉 해가지고 이 열발가락은 뭐예요? 쇠와 진흙으로. 그러니까 이 열발가락은 로마라는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마지막에 쇠가 뭐예요? 똑같이 이거 쇠로 된 나라가 로마인데 마지막에 쇠와 진흙이잖아요. 이만큼 단단하지는 못하지만 철과 진흙이 섞여져 있으니까 이런 로마가 어떻게 했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로마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부활한 로마 지역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 다시 그 일곱 머리 열뿔 보여요. 여기 보니까 이 일곱 머리는 바로 로마는 일곱 개의 산 위에 세워진 나라라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에서 일곱 머리는 로마의 일곱 산 이걸 의미하고 또 완전수를 의미하고 그만큼 이게 적그리스도가 무시무시하다는 걸 의미하고 교활하고 지혜롭다는 걸 의미하고 머리는 그걸 상징하는 게 일곱 개나 되니까 그 다음에 열 뿔은 뭐냐 열 발가락이 열 나라 열 뿔이 열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그게 나오지만 열 개의 연합국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돼 자기가 완전한 그런 통치 권세를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걸 장악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 자기 등 위에다가 이 로마 카톨릭과 교황이 전 세계에 갈 영향력이 크니까 이걸 자기 등 위에다 태워. 그래가지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과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걸 태우고 이 음녀인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권세를 이용해서 또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서로 다른 목적으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네. 근데 지금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로마는 있느냐 없느냐? 로마는 망했다 했죠. 아예 이제 1532년에 동로와 선으로 갈라진 그게 망했어요. 근데 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어디 이제 유럽이 다시 연합이 해가지고 멸망한 로마를 다시 부활시키기 위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1500년 지금 2021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수백 년 전부터 바로 망하고부터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29주 유럽 경제 공동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이제 더 정치적인 결사체로 진행이 되어 지금은 EU, EEC로 됐다. EU, 유럽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정치, 경제, 유로화가 다 이제 단일 화폐를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럽 의회도 만들고 유럽 대통령도 뽑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또 유럽 그 나토를 중심으로 한 군사 동맹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소련 이런 나라들하고 접경을 하고 있는데 소련하고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쫙 여러 나라들 현재 이 EU 회원국 27개국인데 EU 회원국이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라고 하는 미국과의 그 군사 동맹을 가진 그런 것과 결합이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어떻게 돼요? 뭐 독일 하나 삼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프랑스 하나 삼키는 거 그렇지만은 이런 나토라고 하는 그리고 유럽 이런 군사 동맹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쭉 정세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이 트럼프가 이제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동맹들과의 관계가 균열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미국의 핵우산 군사력에 의지해서 자기들이 여러분들 군사비를 지출을 많이 하고 경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럽이 잘 살게 됐죠. 사실은 예전에는 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유럽 전체 경제력을 합친 것보다도 더한 어마어마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캘리포니아주 하나가 유럽 전체보다도 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했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어떤 경찰 국가로서 강대국으로서 그런 어떤 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아, 군사비 지출이 뭐 어마어마하죠. 뭐 상상을 못해요. 미국은 뭐 우리나라는 한 미국에 중국이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중국이 미국의 그 군사비 지출액에 지금 보면은 반절 정도도 못해요. 뭐 미국과 맞선다. 미국은 어마어마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뭐 한 10분의 1이나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 미국은 뭐 이 항공모함 하나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한 나라의 그런 어떤 군사력보다도 그게 더 뭐 강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세계를 이 경찰국가로서 이렇게 하려면 그런 걸 많이 이제 지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이 동맹간에 많이 그런 어떤 균열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런 나라들일 때 유럽의 어떤 더 군사력을 강화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영국은 이제 보면은 거기에 가입이 돼 있다가 블랙시트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탈퇴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지금은 27개국이지만은 계속 이제 이 나라들이 가입되고 탈퇴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10개국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왜냐면 EU라는 이게 자체가 로마를 부활시키기 위한 그런 결사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거기가 이제 어떤 나라들이 중심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뭐냐면 독일이나, 독일은 굉장히 강해요. 아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아주 이 유럽의 그런 어떤 로마 제국의 다시 부활을 굉장히 열망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이 나중에 결국에 27개국이 뭐 또 가입했다 나가 탈퇴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10개국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 거기서 뭐가 되냐? 열 발가락, 열 불로 나온 거기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자, 요한계시록 17장 10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기 보니까 일곱 머리에 대해서 해석을 이 계시록 안에서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일곱 머리가 뭐냐? 첫째, 일곱 머리는 일곱 뭐다? 산이다 그랬죠. 여자가 앉은 일곱 산. 근데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뭐라 하겠어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곱 머리는 일곱 뭐라고 나왔어요? 금방? 왕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그 말씀을. 여기 뭐, 일곱, 또 일곱 왕이라고 그랬죠.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일곱 왕을 의미한대.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있다가 이미 벌써 지나갔고 하나는 지금 있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이 밧모섬에서 계시를 받았을 그 당시에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현재 지금 있고 그때 AD 95년경에 그때 여기에 지금 로마의 황제가 있다는 거, 왕이. 그리고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않았어요. 다섯은 있다 갔고 현재 하나가 있고 아직 하나가 올 건데 일곱 왕이 일곱 머리다 그거예요. 근데 로마의 뭐 황제들 일곱 명만 있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일곱 머리
이것은 일곱 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적그리스도의 특성을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나중에 보면 때 엄청 박해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신이니까 나를 숭배하라 이러죠. 이런 왕들이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이런 왕들이 뭐냐면 일곱 명이 된다는 일곱 명. 근데 이런 일곱 명이 어떤 사람이냐 보면 이제 이런 첫째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그 다음에 네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인 네로 있죠. 자기가 황제인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찬식 하면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그런데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살과 피를 먹어. 근데 이 로마는 야 이게 네로는 좀 정신병자 같은 그런 좀 정신 분열 증세가 있었는데 로마 시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시가 한 3분의 1 이상이 다 타버렸는데 이제 로마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그 화살이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을 잡아먹고 살과 피를 먹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때 네로 때 거기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AD 67년 이 정도 그 시기인데 그때 여러분 이제 그 순교를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떠냐 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우구스투,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요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요한이 지금 있을 당시 AD 95년경에 반모섬을 유배갔을 때 이때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또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 그러니까 다섯은 이따 망하였고 지금 하나 있고 그랬죠. 근데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잠시 머무르다 갈 것이다 그랬죠.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이 하나가 마지막에 이를 이 하나가 누구다?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여기 그러니까 일곱 왕은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자 다시 거기 10절입니까? 아까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적그리스도는 얼마 동안 통치해요? 적그리스도는 3년 6개월 42달 동안 한때와 두때 반때를 통치하죠. 그냥 잠시 하다 가는 거예요. 다른 왕들은 이렇게 짧게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잠시 머무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저도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나.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이 있어요.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래 또 여기 일곱 왕 중에 속한 여덟째 왕인데 근데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못한 거예요. 아, 도대체 뭐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또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냥 읽어도 말이 어렵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이게 도대체 뭐지? 굉장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자, 이제 주님께서 저한테 이걸 말씀을 해 주세요. 이 짐승은, 이 짐승, 여기 그 말씀 그대로 놔둬봐요. 짐승은 여덟째 왕인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전에 그런데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등장하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똑같은 거의 그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적그리스도는 맺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여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일곱째 왕이 일곱 번째 왕이 속하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짓을 한 그런 사람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그게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자, 다니엘서 11장.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계속 읽겠습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전만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은 북방왕이 뭐냐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데, 이게 애굽을 세 차례 뭐냐면 원정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공격에서는 많은 걸 재물을 뺏어가지고 돌아갔어. 근데 세 번째 또 다시 남방왕, 이게 남방왕이 애굽왕인데, 여기에 이제 성경에 뭐냐면은 애굽의 그 제일 멋있는 여자가 누구였어요? 중국에는 양귀비고 거기 뭐예요? 예? 뭐요? 아, 예? 클레오파트라? 자, 제가 헷갈려보려고, 하도 이거 빨리 안 나오니까. 한 점 넘겨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여기 이제 보면은 뭐, 기띔의 배들은 뭐냐면 그때 로마가 신생제국이었는데, 로마가 배를 끌고 와서 남방을 치는, 남방왕국 이스라엘 치는 아수르를 쳐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냥 낙심해가지고 이제 수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그가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그랬죠. 자기 땅에 돌아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같이 또 읽습니다.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게 애굽을 치러 갔다가 3차 전쟁에서 로마 때문에 패배하고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왔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 가운데 가장 가증하게 여기고 더럽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돼지예요, 돼지. 그런데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뭐예요? 멸망에 가증할 우상을 세워.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세운다겠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그런 못된 그런 그 한 아주 악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언약을 배반하고 적그리스도 언약을 맺다 깨뜨려 버리잖아. 그리고 거짓말로 속임수를 쓰고 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여 타락시키고 이런 짓을 한 자는. 근데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대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본 신약성경에 수전절이라고 나오죠.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유다라는 유다 마카비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가문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저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였지만 반란을 일으켜요. 그 유다 마카비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가지고 물리치고 그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날이 와요. 그걸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가 만들어져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마지막 때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하는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일곱 번째 이 왕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무적행으로부터 그 영이 들어가서 또 이런 왕이 된다겠죠. 무적행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네로 영이 들어갔다고도 하는데 이게 보통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무적행으로부터 했던 영이 들어가가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왕이지만 또 뭐라고 해요? 여덟 번째 왕이다. 일곱에 속한 자지만 여덟 번째 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어쨌든 끝냅니다, 제가. 자, 열불은 그럼 뭔가? 열불. 자, 다시 한번 거기 12장 17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이제 짐승이 일곱 마리 뭐 일곱 머리하고 뭐가 있었어요? 열불이 있었잖아요. 일곱 머리 열불이. 근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멍멍멍 하는 게 짐승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라 그랬죠.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주더라? 짐승. 짐승이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에게 준다고. 여러분 조금 전에 봤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그 신상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에 그 신상에 보니까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열 발가락. 그럼 열 발가락은 열 나라이면서 이게 열 뿔. 예. 열 뿔은 뭐냐면 뿔은 권세.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을.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열 발가락, 열 뿔, 열 왕이 한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몰아준다겠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짐승. 누구?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예. 이걸 이제 쭉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제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은 자 한번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얼른 읽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거는 이제 세상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이게 뭐예요? 큰 짐승 넷이 바다. 바다가 뭘 영적으로 의미한다고요? 세상. 세상이라 했죠? 바다에서 이게 세상을 의미해요. 근데 큰 짐승 넷이 세상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을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공우가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비뼈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과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자, 8절까지.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적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상을, 꿈을 꾸면서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이게 딱 보니까 뭐예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고. 근데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짐승, 이 사자는 뭐를 의미한다고요?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을 의미해요. 이제 설명이 그 뒤에 다 나와요. 그게 다니엘서 거기에 다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세계에 등장하는 곰이 나오죠. 너무 곰이 이쁘게 생겼네. 예. 근데 이제 곰이 이렇게 앞발을 한쪽으로 들었어. 이게 뭐냐면은 메데바사 이 제국인데 메데페르시아라고는 바사 제국이 더 강해요. 그래서 한쪽 발이 이렇게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짐승 메데와 페르시아 있죠. 바사라고 성경은 여기 은으로 된 나라였죠. 이 나라가 이제 짐승으로 표현돼 짐승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에 등장할 로마라는 나라가 일곱 머리 열뿔 그런 나라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이런데 이게 그 거기서 이제 그 왕이 적그리스도가 근데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나라는 사자의 나라 동물의 왕이죠. 그런 날개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빠르고 신속하고 이런 걸 이제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 곰 메데와 페르시아의 이 이제 연합국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 근데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나중에 더 강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표범같이 생겨서 표범 그 여기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짐승 표범 그리스라고도 헬라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노 동으로 된 나라예요. 근데 이게 표범인데 여기가 날개가 또 넷이나 달랐으니까 얼마나 이게 빠릅니까? 표범이 빠르죠. 제가 참았던 이게 표범은 대단하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아니 나무로 그렇게 잘 올라가요? 나무를 어떻게 저 표범이 저렇게 큰 게 그래가지고 이게 원숭이 같은 녀석들이 저 나뭇가지 저 끝에 가서 있으면 있잖아요. 표범이 올라가서 막 나뭇가지를 흔들더라고. 그리고 떨어지면은 잽싸게 가서 그걸 움켜요. 근데 이제 제가 표범에 대해서 봐보니까 저 발톱이 있는 데가 이런 나무를 다 올라갈 수 있는 그게 그래 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나무를 잘 타더라고요 표범이.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표범은 빠르잖아요. 근데 날개가 넷이나 달려있어요. 헬라 알렉산더의 그 이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지배했던 그걸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내 머리가 있고 내 날개가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날개가 나눠진 아들들의 시대에 네 개로 나라가 나눠지다가 이제 결국에 멸망을 당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열뿔이 있죠. 열뿔이 있고 이빨이 이게 보세요. 무시무시한 이빨이 여기 뭐 발톱이군요. 여기는 이빨이 이게 무시무시한 이빨. 그러니까 이건 쇠로 됐어. 쇠로. 다른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네 번째 짐승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 로마 제국인데 이게 쇠로 된 거예요. 쇠로. 다른 것들은 그냥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러잖아요. 근데 쇠로 됐으니 이게 얼마나 강하고 무시무시하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열뿔이 있는 이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등장할 로마 제국. 그런데 조금 전에 했죠. 로마 제국이 동로한 로마로 선로마로 갈라져가지고 멸망을 했는데 다시 로마 제국이 마지막에 부활하는데 열 개의 나라가 거기에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그런 어떤 왕국을 이루면서 적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무서운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장한 나라가 보니까 또 그러잖아요.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거 첫 번째부터 보여주세요. 이거 보면 사자 그렇다고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금으로 돼요. 끝났어. 그 다음에 곰 여기 은으로 됐잖아요. 딱 끝났어. 확실하게 끝나. 이거 멸망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헬라 노스로 돼. 이거 동으로 돼 있는 이게 멸망했잖아. 확실히 끝났어.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자 보십시오. 여기 쇠 철로 돼 있던 나라 발 열발가락으로 돼 있는 여기 지금 안 나왔네. 열발가락도 쇠와 진흙으로 했잖아요. 그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라는 무슨 나라요? 로마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거요. 아멘? 거기서 뭐가 나온다?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니까 적그리스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제 자랑 좀 해야 돼. 제가 볼 때는 세계에서 이만큼 이걸 잘한 사람은 지금까지 저밖에 못 봤어요. 내가 웃은 얘기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여러분 이걸 찾아도 세계적인 예언 이게 요한계시록을 한다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까지 보면은 없어요. 지금까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이 이게 지금 오늘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강의를 듣는지 이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진짜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엄청난. 자, 거기 이제 열 뿔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마지막에 등장할 열 왕이라고 했습니다. 열 왕. 그런데 그 열 왕이 이제 한 사람에게 뭐를 해요? 권세를 준다겠죠. 자, 다시 그 요한계시록 거기 17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2절 같이 한번 다시 보면 네가 보던 열뿔은 뭐라고요? 열왕이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청은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아직 그들은 권세를 받지 못했죠. 왜? 이 나라가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왕이 되어서. 근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이 짐승과 열 왕이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이제 계속 여러분 강의를 들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구약 성경에 지금 하나님의 경륜과 구속사 그거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뭐 이런 거 쭉 이제 했잖아요. 아, 그러면 보니까 다니엘서 아니 여기 그 요한계시로 할 때 이게 이해가 잘 되죠,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은 그냥 에 하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띄워 주세요. 14절 그대로. 여기 보면 그들이 적그리스도 이 짐승과 열뿔, 열왕이 어린 양과 더불어 뭐라고요? 싸운대, 싸워. 그런데 어린 양과 싸우는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왕 노릇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예수님이 재림하려고 할 때 군대를 모아가지고 예수님과 싸워요, 이게. 싸워. 응? 어린 양과 싸워. 근데 어린 양 예수님은 만주에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를 이기실 터요. 예수님이 승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뒤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죠.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능력을 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그런 일을 해요, 막. 그렇지만은 아무리 사탄에게 능력을 받았어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길 수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이제 뒤에서 자세히 그 설명. 또 이제 거기서부터 읽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가치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에베소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마귀가 하는 짓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이렇게 해요. 원래 마귀란 놈이 적그리스도가 마귀란 놈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쫓겨났죠. 근데 자기 하수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짓을. 근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 되신 주님 앞에 패배하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엄청나게 이제 박해를 하는 거예요. 박해를 해. 이 땅에 만약에 남아있는 성도들,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성도들은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엄청나게 성도들을 박해. 그러면 이 박해를 못 이기면 어떻게 되냐? 666표를 받아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짐승이 박해를 해도 그 짐승의 박해 이런 것을 다 이길 수 있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한 사람들이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도, 받는 진실한 자들도 이기려다.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박해나 시험에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겨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니 말씀 그대로 놔둬요.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또 어떤 자들이 이기려다? 진실한 자들. 이 진실한 자들은요, 원어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어요. 신실한, 이렇게도 나와있어요. 진실하면, 진실한이라고 해석된 표현이 다른 말로 보면 신실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어떤 시험이나 이런 적그리스도의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안 한 사람은요 절대 적그리스도의 박해가 올 때 못 이겨. 신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어때 좀 열심히 한 것 같다 또 막 개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신실하게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고 꾸준히 이 신실해야 돼. 신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 근데 이제 음녀가 마지막 때, 자, 그 음녀 사진 일곱 머리 열 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니까 제가 좀 이게 사진을 좀 잘 찾아보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 게 좀 더 뭐였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음녀가 지금 일곱 머리 열 뿔 탔죠. 금잔을 가지고 있고, 야,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등 위에 타가지고 얼마나 지금 이렇게 아주 자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음녀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먼저 15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나. 자,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는 걸 먼저 보여줬었죠. 근데 그 음녀가 무리에 앉아있는 그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나라들 위에 자기가 다 보좌를 두고 왕처럼 이렇게 권세를 누리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음녀, 교황이 지금 그러거든요. 음녀의 우두머리인 교황이. 그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 조금 전까지 보세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가 열뿔과 짐승을 탔죠.
일곱 머리 열 뿔을 탔잖아요. 그런데 이 짐 열 뿔과 열 뿔은 여러 왕이라겠죠. 짐승은 뭐라겠어요? 적그리스도라겠잖아요. 그러니까 열 왕과 그 짐승 적그리스도는 음녀, 조금 전까지 막 등에다 태워줬던 그 음녀를 뭐해요?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해요. 미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고, 처음에는 서로 둘이 좋다고 짝짝꿍하고 이렇게 했는데 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겨 버려요. 막 좋은 옷, 붉은 옷과 자색 옷을 입고 막 얼마나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거를 싹 벌거벗겨 버려요. 예. 그리고 그의 살을 어떻게 돼요? 이 열불과 짐승이 먹고 불로 아주 살으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음녀와 이 거짓된 종교,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는요, 서로의 자기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적그리스도는 자기의 영향력과 권세를 확대할 때까지 이 음녀가 너무 그 영향이 대단하니까 서로 이렇게 같이 자, 이렇게 협력을 한 것처럼 그게 보여요. 자기 위에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자기 등 위에다 태워가지고 막 음녀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열뿔이 이제 완전히 자신들의 그 권세가 강화되고 힘과 능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세계를 지배할 권세와 능력을 딱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음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음녀가 지 위에 다 있으면 왕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완전히 그냥 거짓된 이 종교단체, 이 연합단체, 이 음녀를 완전히 미워해 망하게 하고 벌거벗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런 모든 걸 다 뺏어버리고 그들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항상 보면요, 악의 세력들은 서로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그 막 서로 이렇게 막, 뭐 손을 잡고 막 협력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악의 세력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딱 달성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손을 잡았던 그걸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반드시 제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이 음녀와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목적이 딱 서로 속에는 그걸 감춰놓고 딱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와 서로를 이용했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런 세계를 지배할 세계정부를 세우고 막강한 권력과 힘과 이런 걸 딱 갖게 되니까 아니 자기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이게 음녀가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그걸 미워하고 완전히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다. 완전히 그걸 이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야. 하나님의 심판. 자, 거기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짐승과 열뿔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할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음녀가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음녀랑 그랬잖아요. 남편을 놔두고 다른데 바람을 피운 게 음녀인데 이게 뭐예요? 이 음녀가 하나님이 자기의 남편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혼합주의, 세속주의, 다원주의 이런 거 해가지고 잡신들, 가정 것들 다 합쳐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제 때가 되니까 심판을 하시는 거야. 심판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놀았던 열불과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그걸 미워하게 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버리고 다 망하게 하고 그리고 살을 먹고 불사르게 해서 완전히 그 음녀를 하나님을 배신한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마지막 때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거 잘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음녀가 달콤한 말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진짜 이게 뭐냐 마지막 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 말씀대로 제대로 다 가야 되는데
아, 여러분 말씀대로 안 하면서 우리가 그냥 세상과 적당히 이렇게 섞이면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음녀의 짓이에요. 음녀의 짓. 예수님만을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막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그걸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세상과 결탁하고 짜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도록 음녀가 우리를 유혹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큰 음녀가 있고 뭐가 있다 했어요? 음녀가 있다 했죠. 그럼 큰 음녀는 가톨릭한데 이런 거. 근데 이 작은 음녀, 가정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제 우상숭배하는 것들, 가정한 것들, 이거 우상숭배하거나 그 다음에 잡신을 섬기거나 뭐 이런 토속신 뭐 이런 것들을 섬기는 게 이게 뭐냐면 가증한 것이. 그런데 이 큰 음녀 또 타락한 계신과 같은 이런 음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달콤한 포도주로 취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달콤한 포도주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듣기에 좋은 말, 달콤한 말,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전에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려요. 마치겠어요. 예, 신천지에 빠져서 교육장까지 했던 신현옥이라는 그런 목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교육장을 하게 되냐면 대학 다닐 때인가 그런데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 교회 통째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신천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가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가르치니까 싹 다 신천지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현옥은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거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 자리,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장 자리까지 가서 이만희 밑에까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공부하고 지금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상담하고 이런 걸 지금 하면서 경기도 구리에서 그런 지금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세미나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은 왜 그래요? 이런 잘못된 교회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교회 선택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뭐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냐, 믿는 자들에게 하나는 음녀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 유혹한다는 것이고, 타락한 교회, 개신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달콤한 교리로,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건데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야. 박해가 계속, 이 박해를 얼마나 잘 견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음녀에게 속지 않으려면 계속 분별을 잘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돼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박해가 왔을 때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오, 여기 말씀해 보면 그러잖아요.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거기 절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은 생명체에 기록됐습니까? 확실하게 기록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요.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박해가 와도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강한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강한 믿음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강한 믿음이 가지고 깨어서 기도해야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르고 적당히 그냥 마지막 때는 막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정말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